레이입니다. 다음 명제들은 틀렸어요.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 BGM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 바꾸고 시작할게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에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두 옆변의 길이 합은 2예요. 중점을 연결해서 빨간색으로 선을 만들어도 길이는 반으로 줄어들지만 개수가 두 배 증가하니까 합은 2예요. 이를 반복해요. 길이가 줄어드는 만큼 선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극한은 1이 아니라 2가 돼요. 따라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같은 방법으로 파이는 2가 아니에요. 여기 계단 모형의 도형이 있어요. 파란색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5예요. 흰색이든 빨간색이든 계단의 길이의 총합은 항상 7이에요. 5와 7이 같다는 영상에서는 이 둘이 같아진다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등간격 분할로 가정해도 극한이 7로 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등간격 분할이 아니라고 해도 리만스틸 최적분의 파티션 아이디어나 게이지 이론을 이용해도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깨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두 값이 같은 극한으로 간다는 것을 보일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이 1임을 보이는 아이디어처럼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야 해요.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극한이 같은 값으로 감을 보여야 하는데 아까 전 증명은 그냥 큰 값을 같다고만 했으니 틀린 거예요. 수학자들도 예전에 이런 거를 많이 틀려 귀찮아도 수학책에서는 항상 저렇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2는 1이 아니에요. x제곱은 x를 x번 더한다고 표현했어요. 언뜻 보면 맞아 보이지만 x번이란 말에는 x가 자연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루트 1을 루트 2번 더해봐요. 루트 2번은 애초에 더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100번 양보해서 자연수에만 된다고 허용을 해도 x가 자연수만 가능하니까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미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미분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자연상수가 2분의 1과 같다는 것도 틀리게 돼요. 수학자들도 앞에서 나온 모순적인 상황들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맞는 게 현재의 수학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꼭 한번 생각해보면서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재밌었다면 다음에도 부상당할 각오하고 다른 것들도 증명할게요.